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럼맨TV 홍기입니다. 지난 밤에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였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사항들이 있어요.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느냐, 혹은 어떤 컨텐츠로 또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냐 말씀드리니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아, 튜닝 관련된 영상도 한번 좀 올려줄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은 컨텐츠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오늘 제가 튜닝 관련 컨텐츠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크게 튜닝은 드럼 세트를 크게 두 분류로 음악을 한번 나눠보자면 팝과 재즈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팝은 팝에 속해 있는 음악은 락이 있을 수도 있고 펑크도 있을 수도 있고 메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R&B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그런 대중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음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재즈로 분류가 돼서 뭐 블루스, 재즈, 그 다음에 뭐 스윙 재즈, 비밥 재즈, 뭐 컨템포러리 재즈 혹은 라틴 재즈 그런 이제 즉흥 연주를 많이 하는 드럼으로 분류가 된다면 이 드럼 세트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팝 킷, 재즈 킷으로 구분이 되죠. 팝 킷은 기본적으로 큰 베이스 드럼에 탐이 좀 여러 개 달린 그 다음에 재즈 킷은 북이 좀 작고 탐이 좀 적은 그런 킷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크게 또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튜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팝이나 락이나 R&B 같은 경우는 음악이 되게 딱 밑에 깔려있고 뭔가 되게 그루비한 비트를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베이스 드럼도 굉장히 낮은 로우 튜닝을 해야 되고 탐탐도 로우 튜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셋업이고요. 재즈 킷은 북이 작지만 멜로디컬한 연주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베이스 드럼도 탐 사운드가 베이스 드럼도 튜닝이 좀 높고 탐들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높은 스타일의 킷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세트의 튜닝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즈 튜닝으로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재즈 튜닝은 터치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연주를 해야 되고 스틱을 다운비트로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스틱의 무게로만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보통 팝 같은 경우는 이걸 스틱을 내려서 이렇게 댐핑감을 있게 연주를 하지만 재즈에서는 사실상 스틱의 무게로만 가볍게 연주를 하시는 게 좋은 사운드가 나고 가끔은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세게 연주를 하기도 하고 림샷을 걸어서 뭔가 팀발레스 같은 사운드도 내주기도 합니다. 셋의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면 현재 굉장히 타이트한 볼륨으로 현재 튜닝이 되어 있어요. 자, 스네어는 기본적으로 아마 보통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톤일 겁니다. 와이어를 올려보면 자, 재즈 킥 같은 경우는 튜닝을 어떻게 하냐면 피아노에서 화성을 누를 때 사마음이 있잖아요. 사마음. 그래서 도미솔 그러면은 메이저 서드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사마음이 있습니다. 도미솔 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마음이 있는데 재즈에서는 뭔가 멜로디컬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튜닝도 약간 그렇게 해요. 이 플로어 탐과 렉 탐을 완전 사도로 연주를 합니다. 완전 사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애국가 보시면은 동해물과 백 나오거든요. 동해 이게 완전 사도예요. 그래서 저는 튜닝을 할 때 항상 애국가를 생각합니다. 동해 그죠? 피아노로 치지 않아도 그냥 그 제가 듣는 사운드 어느 정도 이 굉장히 플로어탐이 스틱이 더블 스트로크가 젤 정도의 튜닝감으로 튜닝을 합니다. 이 사운드를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튜닝을 할 때 뭐 이 노트 볼트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외국 드러머들 같은 튜닝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소리를 막 만져요. 근데 여기가 무조건 100% 똑같아야 된다 라고는 이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 좋은 사운드면은 그게 아주 좋은 사운드라는 거죠. 저도 사실 여기 들어보시면 소리가 틀려요. 여기도 비슷하네요. 여기 여기가 높고 비슷하고 여기 또 낮고 지금 현재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 플로
플로어탐 톤 자체가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지금 현재 놔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인치 탐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트 하나하나를 보시게 되면 틀리죠? 다 틀려요. 하지만 저는 이 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튜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재즈킥 같은 경우는 또 이 12인치 탐에서 14로 올 때는 여기서 여기는 보통 메이저 3드 장삼도로 튜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음이 어떻게 되냐면 튜닝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또 간략하게 자, 있는 상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반바퀴씩만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을 때는 크로스로 해서 풀어주시면 좋아요. 지금 반바퀴, 뭐 이쪽도 반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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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퀴만 돌렸습니다. 자, 네, 반바퀴만 돌렸는데 거의 락 튜닝이 돼버렸죠. 플로탐도 이 상태인데 반바퀴씩만 돌려보겠습니다. 반. 반. 다 거의 다 풀려버렸는데 벌써? 반바퀴 돌려보니까 다 풀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락에서 쓰는 사운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톤 같은 경우는 살살 치면은 소리가 안 나요. 이 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로우 튜닝 팝에서는 되게 댐핑 있게 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렉탐도. 이렇게 치면은 이 쉘의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운비트로. 그래야지 이런 소리가 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재즈 튜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반바퀴, 반바퀴, 다 반바퀴씩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이걸 돌릴 때는 재즈 튜닝 할 때는 여러분들이 돌려서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가지 않을 정도까지 좀 돌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저는 소리 테스트 안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을까? 아까랑 비슷하게 돌아왔죠. 자, 여기서 또 반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바퀴, 반바퀴. 크로스, 크로스로 반바퀴, 반바퀴, 반바퀴.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 아우, 아까보다 더 올라갔네요. 튜닝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구분이 가시나요? 그래서 팝킷은 로우하게 튜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재즈킷은 굉장히 하이로 튜닝을 해야 플레이적으로도 훨씬 쉽게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것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본인의 세트에서 지금 팝킷이 있으시다면
탐을 하나 빼고 10인치 탐을 빼고 12인치를 끼고 혹은 14인치 탐만 가지고 또 튜닝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재즈 킷으로도 연주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드럼 세트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에릭 무어 혹은 뭐 토니 로이스터 주니어, 뭐 데니 챔버스, 비니 컬리우타 이런 유의 드러머들은 굉장히 로우 튜닝으로 연주를 많이 하는 드러머들이고 뭐 에릭 할랜드, 크리스 데이브 또는 마크 콜렌버그, 마크 줄리아나, 저스틴 타이슨 뉴욕에서 굉장히 핫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재즈 드러머들, 네이트 스미스 이런 드러머들은 재즈 킷에서 또 연주를 하는 그런 유의 드러머들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맨TV였습니다.